푸콘 가족의 더빙도 오늘로 끝이군. 아, 그래요. 아주 짧고도 먼 여정이었어요. 어? 오늘로 더빙이 끝나는 건가요? 그렇단다, 마이키. 오늘이 마지막 더빙이야. 그렇다, 마이키. 오늘 무조건 더빙을 끝내야 한단다. 오늘 안 끝내면 어떻게 되는데요? 쫑파티를 할 수 없는 거지? 그렇지, 마이키. 더빙을 오늘 내로 안 끝내면 쫑파티를 갈 수 없단다. 쫑파티가 끝나면 뭘 하는 거죠? 이를 닦아야지. 그렇지, 마이키. 쫑파티가 끝나면 이를 닦아야 한다. 알아요. 이를 안 닦으면 입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죠. 좋았어. 이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는 거야, 알리는 거야. 우리 마이키가 눈치가 빨라졌네요. 하, 이런 게 자식 키우는 보람인가 봐요, 여보. 그렇소.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마이키도 제법 눈치가 빨라졌고요. 토니, 찰스, 안녕? 난 찰스의 쌍둥이 형제 토니야. 난 토니의 쌍둥이 형제 찰스야. 우리 사이에 새삼스럽게 웬 소개? 그래, 마이키. 우리 사이가 좋지. 그래, 마이키. 우리 사이가 좋지.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뭐가 좁다는 거야?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녹음실은 좁은 거야. 아, 제발 그만 싸워. 그러지 뭐. 그렇지 뭐. 오늘 쫑파티에 너희들도 같이 갈 거지? 더빙이 끝났으니 쫑파티에 가야지. 더빙이 끝났으니 쫑파티에 갈 리가 없지. 쫑파티는 당연히 가는 거라고. 쫑파티는 당분간 안 가는 거라고. 안 가면 신피디님한테 혼날 거라고. 신피디님이 안 가면 어쩔 거냐고. 우린 쫑파티 준비 때문에 이만. 에? 뭐야? 결국 가는 거잖아. 에휴. 에밀리한테 같이 가자고 해야지. 에밀리가 안 오려나? 마이키, 우리 시원한 녹차 빙수나 먹으러 갈래? 응, 로라. 뭐야 그 반응은? 너 싫은 거지? 아, 싫은 게 아니라니까. 아니야, 싫은 거야. 싫은 관둬. 난 에밀리랑 갈 거니까. 마이키, 로라, 안녕. 우와, 에밀리, 안녕. 에밀리, 마이키랑은 이야기가 이미 끝났어. 우리끼리 가면 될 것 같아. 어디를 가는 건데? 어, 마이키, 무슨 약속 있는 거야? 마이키 누리가 싫댔어. 그래서 쫑파티에도 안 오겠대. 그게 정말이니, 마이키? 너무의 실망이야. 아무리 녹음 기간이 짧았대도 그렇지. 어쩜 그럴 수 있니? 마이키, 너무 매정해. 자, 에밀리, 가자고. 후식으로 녹차 빙수를 먹자고. 좋아, 로라. 에밀리, 잠깐 기다려줘. 그게 아니야. 에밀리. 마이키, 왜 이런 데서 질질 짜고 있는 거냐? 라고 제 아들이 말하는군요. 아, 밥 선생님. 오늘 쫑파티 있는 거 알아요? 다 이거다, 다 이거다, 쫑파티, 이거다. 더빙이 끝났으니 쫑파티를 가는 건 당근이다. 라고 제 아들이 말하는군요. 선생님이면 선생님답게 학생한테 바른 말을 가르쳐야지. 당근이다가 뭐냐, 당근이다가.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군요. 저 또한 더빙이 끝났으면 쫑파티를 가는 게 당근이라고 생각하고 아들도 쫑파티 준비를 하러 가고 싶어 할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엄마가 또 당근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라고 아들이 말하고 있지만 빨리 쫑파티를 가고 싶기 때문에 무시하고 실례해버리겠습니다. 역시 재미있는 선생님이셔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나도 쫑파티를 가야지. 마이키, 꿈을 그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현재 시각 오후 5시 13분. 앞으로 마지막 멘트를 16분 8초간 촬영을 하고 28분 13초간 차를 타고 쫑파티를 가서 74분 25초간 밥을 먹고 32분 16초간 후식을 먹어야 해. 서둘러. 시작합시다. 자, 갑시다. 자, 갑시다.